김마골과 홍글리의 꿀투쇼! 안녕하세요. 원래 이거랑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또 하나가 뭐 한다고 했죠? 이제 제가 그, 뭐 한다고 했죠?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뭐? 네. 드디어 껴줄 때가 됐네요. 그러게. 엄청 이상한 시합을 하려다가 그냥, 저는 골사로 하려고. 골사. 골사. 네. 뭘 사요? 네? 뭘 산다고? 뭘 사라고요? 뭘? 저만큼 얘기 생각을 다 해봤었어요. 왜냐면 아나운서 중에 나처럼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골프를 나처럼 사람이 있을까? 아나운서 중에? 아, 진짜 없어요? 없어. 제가 주변에 봐도 아사로 할까요? 아사? 아사 아나운서, 아나운서 중에 골프를 가장 사랑하는 너무 길잖아요. 여기 길다. 골사 골프를 사랑하는 남자. 골사 남하면 또 약간 좀 마골과 근데 김마골 홍블리 세 글자 되네. 세 글자로 가거든? 박으로 시작해야 돼. 박골사. 박골사는 뭐예요? 박골사. 앞에 성을 붙여야 되니까 우리 김, 네. 홍, 박. 그러면 박. 박. 박은 앞에 뭘 붙여도 안 좋다 이거. 아니면 그냥 아골사예요. 아골사. 네. 아나운서 중에 골프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오. 아골사. 아골사. 아골사 괜찮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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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골사. 아골사. 김마골과 홍블리와. 우리 다시 갈게요. 네. 시작. 김마골과. 홍블리와 아골사의 골드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좋아요. 네. 네. 아, 신기하게 저희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네. 박성수 아나운서는 항상 이렇게 가위를 내요. 이기고 싶나. 아, 나 주먹 내야 지금. 가위바위보! 박성수 아나운서가 혼자 이렇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할 때마다 이거 해가지고 진상에 커피 사게. 아, 그래, 콜콜콜. 메시아. 오늘이 몇 번째 차시죠? 14번째. 네, 14번째. 14번째 차였습니다. 하는 동안에. 또 전화 왔어. 저 일정 글자는 옆에 있는 예. 예, 이만석 캐스터라고. 예, 마음대로 네, 하세요. 연결해 주세요. 방송 끊지 네, 마세요. 계속 찍으세요. 여보세요? 이만석 캐스터는 그 방송 중계도 하시고 네. 광고도 찍으시고. 그래서 이만석 캐스터와 함께 오늘 KPG의 이번 롯데렌터카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잠깐 들어오라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잠깐만요. 야, 저번에 낚시, 야 요즘 낚시가 유행이에요, 낚시가.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막 던져, 지난해 막 잡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 여기 옆에 있을 거예요. 기다려요. 네. 네. 좀 섭외를... 계속 방송을 하고 네네. 있죠, 뭐. 섭외를 하는 동안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볼까 지난번에 합니다. 우리가 12샷? 13샷이죠? 네. 저번을 그 킨텍스에서 네, 골프대전. 골프대전을 했죠. 그 중에 이틀을 했는데 하루는 없었어요. 네, 그 타고 중계 받느라고 못 갔는데 네네. 잘 하셨나요? 저 아주 좋았어요 분위기. 아, 진짜요? 그 김세희 아나운서가 한 게 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요? 방송이 어떻게 된지 아직 네. 모니터를 못 봤는데 지금 그 이만석 아나운서를 화요일날 오신대요? 올라가다가 우리 네. 점심 시간 때 있거든요. 녹화 시간이 그랬더니 나 밥 챙기려고 내 밥 네. 먹이려고 올라가다가 식당 올라갔대. 그러니까 이게 식당 올라가서 밥 먹는데 얼마 안 걸려요 남자들은. 아 우리 그럼 그러니까. 방송하다 보면 내려올 수 있겠네. 에이, 그러니까 네. 하고 있으면은 제가 내려오신대요? 오시겠대요? 네, 톡을 남겨놓을게. 말씀은 네. 드렸어요? 아니요. 아직 안 받으잖아요. 과연 네. 올 수 있을까 안 올 수. 네. 아 그러면 이만석 캐스터님이 챙기는 것도 선배님의 측측인가요? 아니에요. 전화 안 받죠. 원래 희망이지 희망. 왜냐면 그 나름대로 또 혼자서 밥 먹으려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기적인 골이네. 어쨌든 자,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고요. 그렇죠. 골프 대전에서 확실히 소파에서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골투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새로운 장소는 아니고 저희한테만 새로운 장소고 네. 이 장소가요. 여러모로 많이 쓰여요. 우리한테만 중요한 네, 저희 우리 나가가지고 바로 옆에 우리 아나운서들 자리인데 네. 이자리에서 뭐 야구도 아 옆에 보니까 저기 야구 유니폼도 걸려있네요. 네. 방송에 네, 안 잡힐 텐데 네. 이건 잡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네, 그러게. 네, 우리 하여튼 뭐 그냥 막 걸려있어요. 저 옷걸이 좀 나와요 저거? 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탁자, 뭐지? 책상 회의실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하는 거랑 이게 좀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좀 더 편안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 토크쇼 하거나 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하잖아. 그죠? 도어 이렇게 하시게. 뭐 물어보더래. 계속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이 네. 14샷. 그 중간에 한번 지금 결석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14샷이라고 잘 안 그러죠? 14번째 샷. 14샷. 난 팟캐스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14샷. 그러면 18번째 샷은 18샷이라고 그랬어요? 에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14번째 14번째 샷. 네, 14번째 샷으로 하고 자 오늘 저희가 간략하게 어떤 내용 소개해드릴지 살짝 언급해드릴게요. 정말 네.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박상준 아나운서가 또 이번 주에 PGA 중계를 하는데 어떤 중계죠? 휴스턴 오픈. 그렇죠. 네, 휴스턴 오픈인데 네. 얘기해드릴 게 뭐 휴스턴 오픈과 더불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이게 언제 나가요?
모르지. 매번 약속 안 지켜가지고 모르지. 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주 나가요? 아 그러면은 마스터는 전에 나가야 될 거예요. 마스터는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이제 그 휴스턴 오픈 끝난 다음에가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마스터지기 때문에 예. 이 두 개의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이제 예. 지금 녹화 날이 목요일인데 내일 모레 1-2라운드 제가 휴스턴 오픈 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도 얘기를 시청자분들에게 드릴 텐데 마스터즈가 바로 전주에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중요한 대회이기도 하고 또 마스터즈 얘기를 마스터즈는 아니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 대회가 그쵸. 바로 휴스턴 오픈. 맞습니다. PGA 투어에서의 실질적인 본격적인 투어의 시작은 마스터즈부터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그렇죠. 그 전에도 이미 뭐 아직까지도 벌써 많은 대회가 있긴 있었지만 상징성이 있는 네. 첫 번째 또 메이저 대회이기도 하고 그쵸. 아, 그리고 이번 대회. 대회는 진짜 골프 명인대 그렇죠. 네. 제가 또 이게 그 이 골프전 그 스크린 투어에서 진투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또 스크린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네. 또 얼마 전에 닉네임을 바꿨어요. 뭐라고? 타이거 아나라고. 타이거 그 전에 뭐였는데? 그 전에 뭐였는데요? 그 전에는요? 아나바. 이렇게 해서 아나방님 수행하십시오. 그냥 나왔거든요. 아 그럼 타이거 아나방님 이렇게 나오겠네. 아 이제 아니 그냥 타이거 아나로 바꿨어요. 타이거 아나님. 타이거 하긴 뭐 어떤 사람은. 아 뭐죠? 뭐 무슨 님을 뒤에 붙여서 그냥 곧바로 님 나오고 님님 님님 나오세요? 아, 그리고 거기 스크린에 느낌표나 이런 걸 하면은 읽어줘요. 그렇죠. 뭐라고? 아싸! 느껴져요? 이렇게 읽어줘요. 아 그 느낌표를 아싸로 읽어줘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싸로 듣지 않지. 예를 들어서 그게. 느낌표가 있으면은 와우! 뭐 이렇게 하면은 와우! 홍불리님 그거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와우! 바하나님 수행하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또 이제 그 셀 아니 휴스턴 오픈에 나오진 않지만 네. 또 타이거가 마스터즈에 또 나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아주 기다정화 선수들이 이번에 다 모여요. 전화 왔어요. 이만섭 예, 아나운서 전화 왔어요. 전화 연결.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끝났어? 아, 지금 그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옆 밖에 있어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 언제 마치세요? 식사 언제 마치세요? 뭐라고? 올라왔어. 네, 그럼 식사 하시고요. 빨리 하신 다음에 해설해주세요. 네, 지금 잠깐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내가 왜? 아 빨리 오셔야 되니까 식사를 마치고 우선 여기가 어디냐면은 해설현실. 네 해설현실 있잖아요. 저희 아나운서 팀 바로 옆에. 글로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 돼.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아니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 1분만 왔다 가셔도 되니까요. 네 그냥 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고요. 네. 선배님 맛있게 드세요. 이미지 관리하셔야 될 텐데. 네. 아 이제 선배님이 당장 이제 식사하고 가셔가지고. 아 그러면 사람들이 TV에서 이만섭 아나운서에 대해서 이렇게 봤던 거랑 지금 몰라 가보고. 아 오늘 너 수수해요. 머리도 내리고 왔고. 아, 그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서 이제 또 관리하느냐고 또 오 보니까 하이소. 왜냐면 그 사람도 나만큼 까맣거든요. 내가 하이져가지고 보기 좋더라고. 아, 네. 오케이, 괜찮은 덕분에 제가 더 하이 보일 것 같아요. 일단 오든지 안 오든지 뭐. 네, 일단은 이번에 뭐 최경주 선수 그리고 김민희 선수 또 안병훈 선수 강성훈 선수도 그렇죠. 이번에 또 마스터즈 네 명 나와요. 치열한 경쟁에 함께합니다. 김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그 시도를 받았어요. 세계 그것 때문에 마스터즈 출전을 해요. 네. 우리 선수들 중에서는 일단은 김시우 선수만 확정이고 네. 만약에 만약에 네 혹시라도 우승을 지금 얘기했던 네 명의 선수 중에 우승을 한다 휴스턴 오픈에서 그러면 마스터즈 나가는 직행 우리 선수들이 한국인 선수들이 두 명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직행이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이 휴스턴 오픈 같은 경우에도 휴스턴 오픈에 나오는 그 탑 랭커들은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약간 쉬어가 그러니까 마스터즈 출전권이 있는데도 나오는 선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한 주 전이니까 컨디션 조절 네 그런 것도 있고 방송 사고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점심시간에 네, 12시네요. 저희가요. 12시부터 1시까지 절정이야. 네. 그래서 12시에 딱 꺼졌는데 또 방송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데뷔해 가지고 그냥 연습만 하면서 마스터즈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니까 휴스턴 오픈에 출전을 안 하는 선수도 있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더스틴 존슨이랑 저스틴 토마스가 이번에 출전 안 하는. 안 해요. 그래서 네. 이번 대회는 그 대신에 뭐 최근에 가장 상승세 또 필 미켈슨 네. 네. 나오고 그다음에 조던 스피스도 나오고요. 타이거 당연히 나오고요. 네. 네. 네?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와요. 마스터즈 나와요. 마스터즈. 네, 마스터즈 나와요. 전 마스터즈. 휴스턴 오픈 얘기하는 거예요. 휴스턴 오픈. 휴스턴 오픈.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보게 되면 우리 선수들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네 명의 선수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세계 랭킹 선수 중에서 뭐 조던 스피스, 저스틴 로즈, 그다음에 8위 리키 파울러 네 들은 이제 출전을 하게 됐죠. 네. 어쨌든 뭐 아무리 바로 전 때라고 하더라도 많은 선수들이 또 컨디션을 또 계속 안 치는 것보다 또 치는 게 또 컨디션 유지할 수도 있고 선수마다 약간씩 좀 다른 거죠. 더군다나 그리고 지난주가 네. 또 그 탑랭커들이 나왔었던 64명의 랭커들이 나왔었던 WC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아, 저게 봤어요. 맞죠? 봤어요. 아, 진짜. 아,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몰랐었는데. 제가 TV 스튜디오 중계할 때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지 않아요. 아, 가증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박상준 아나운서 이번 주 PGA 휴스턴 오픈 중계 한번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정말. 참고로 어제 제가 네. 그 캐러웨이랑 하는 그 서바이벌 아, 골프홀리 그 지난해 거 아, 녹화 중이었는데 작년 거 거기도 달라요. 아, 이거 중계하는 게 또 달라요. 그쵸. 이게 PGA 중계랑 지금이랑 딱 가운데 정도 아, 딱 그 정도. 우리 홍블리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평소 때 사무실에 있을 때는요 처음에 그 이제 홍블리도 이제 신인부에서 들어왔을 때 여자 친구들이 저한테 후배들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책상에 빠르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런 놈인지 몰라요. 예. 가만히 있고 그냥 저기 있다가 오면 그래요. 이제 홍블리도 아 그래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 그래 왔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어 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할 때 그 에너지를 아꼈다가 방출하고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있으면 카메라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프로그램만 달라져. 그러네. 막 싸우다가도 이렇게 딱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무서운 줄 알았대. 말걸기가 약간 좀 애매했대. 지금도 무서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하이 카메라만 돌면 좀 바뀌어요. 여하튼간에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아니겠어요. 네, 휴스턴 오픈에 이제 뭐 여러 선수들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마스터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스터에 대한 얘기가 대회는 다른데 아마 현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약간은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 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우리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요. 왜냐면 김시우 선수가 작년에 플레이어스 챔피언스 우승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게 플레이어스 우승자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리키 파울러 같은 경우에도 네. 재작년에 그 플레이어스 우승했잖아요. 더 플레이어스가 지금 뭐 메이저가 4개 되는데 더 플레이어스는 제 5회 메이저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대회라서 천천히 네. 그리고 아, 참 한 가지 또 이건 마스터즈 때 마스터즈는 87명만 출전해요. 맞아요. 딱 87명.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디오픈이나 US 오픈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4, 50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스터즈만큼은 네. 말 그대로 87명. 네. 근데 잘못하면 86명이 될 수 있어요. 왜? 왜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막차가 이번에 휴스턴 오픈 우승자인데 아, 휴스턴 오픈 우승자가 출전권을 이제 딸 수 있어. 그렇게 되면 86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차순이한테 안 주나요? 안 줘요. 안 주죠. 네, 안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는 순간 주네? 아, 그래서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또 아, 많이 적어왔네? 예전 챔피언들. 아, 이거 어차피 방송할 거니까. 예전 챔피언들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레리 마이즈, 샌디 라이. 와. 나도 이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네. 잘 몰라요. 아, 프렌스 커플스. 어우, 그렇지, 그렇지. 벤 하트라고.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있잉. 프렌스 커플스는 네. 유명하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준비했어. 이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 이거 검색. 나 뭐 누르려고 그랬더니 검색해서 바로 열었어요. 네. 네. 그 다음 뭐, BJ 씽. 네. 올라사발. 말이 올라서 말이 이렇게 맞죠. 아 근데 지금 뭐 베르나르 랑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약간 좋지만 근데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는 한 3, 4년간 독식했어요. 그렇죠. 다시. 네. 아 근데 경기력이 대단해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나이가 들고 또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기량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 미클슨이 네, 봐봐요. 이제 몇 년 뒤면은 그 막 PGA 투어 챔피언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만 뛰겠냐고. 그쵸. 웬만하면 거의 PGA 투어 모델 더 뛰겠지. 프레드 커플스도 시니어 투어 뛰고 있지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한 6년 뒤에는 시니어 투어, 그러니까 시니어는 아니죠. PGA 투어 정확한 영역치는 챔피언스인데 PGA 투어 챔피언스에 뛰는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 더 많아져요. 그렇죠. 예. 일단 그럼 이번에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하면 다른 메이저 네. 대회와 또 다르게 평생 출전권이 주어진다고 마스터즈는 그래요. 네. 그렇죠. 마스터즈는 네, 무조건.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선수가 딱 이렇게 휴스턴 오픈에서 우승을 해서 김시우 선수가 출전을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대회가 네. 아직 아시아에서 우승한 선수가 양용은. 네. 양용 선수가 이제 PGA 챔피언십에서 네, 아 피거를 물리치고. 네. 그때부터 타이거 안 좋았어요. 아 그랬나? 그때 이후부터 스캔들이 일어나고 아, 계속 네. 아니 양용호 선수 때문인가? 아 그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타이거 우즈에게 양용호는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에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랬을 거예요. 네. 전 타이거 좋아해.
아니 그게 연장... 양용호 선수 좋아하는데 네. 타이거가 그때 그랬을 거야. 설마. 설마. 네. 아 그게 심지어는 타이거가 그렇게 연장에 가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경기까지. 거의 왜냐면 연장 가서는 선수들이 타이거랑 마지막 챔피언십에서 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네. 아, 연장 가면은 더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어. 그런데 거기서 그걸... 진 거야. 네. 멘탈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 처음 알았네요. 타이거 우즈의 몰락을 양용호 때문이다. 아 몰랐어요? 아 시기적으로 그랬대니까. 아, 그 일 있고 나서 네. 좀 있다가 큰 스캔들 일어나고 스캔들 일어난 다음에 또 스캔들 일어나고 그, 또 스캔들 일어나고 그, 그, 네. 여성들 나오고 우리의 양용호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네, 대단한 타이거가 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뭐 이거 보겠어요? 타이거? 안 봐요. 그러니까 네. 타이거는 네. 참 양용호를 좋아해. 그래서 결론은 네, 저희는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 응원한다는 네. 점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는 점 맞아요. 우리 최경수 선수가 지난번에 그 WGC 시리즈와 같이 열었었던 코랄레스 푼타카나 네. 거기서 2년 얼마인가 만에 5위 했어요. 맞아요. 탑텐 들었어요. 맞아요. WGC 있던 그 2년 넘었어요. 2년 넘었어. 2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감이 좀 있으니까 네. 여러분 그 흐름을 좀 잘 탔으면 네. 좋겠습니다.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승수가 지금 잭 니클라우스 대비 4개 모자르죠. 잭 니클라우스 16개 네. 그리고 타이거도 12개 12개. 메이저 승수를 좀 더 이제 기록 갱신하는 만약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좀 그런데 네. 계속 박차가 갈 것 같고 네. 맞아요. 강동원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휴스턴을 잘했기 때문에 네. 2라운드에 단독 선두였던 그랬었어요. 그렇죠. 아마도 네.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는 이번 대회 우승을 하면 커리어 브랜드 커리어 브랜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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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 있는 대회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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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다음 샷에서 15번째 샷에서 아마 휴스턴 오픈과 마스터즈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마스터즈 이후에 네. 녹음할 것 같아서 네. 그때 또 이후에도 마스터즈 이야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그 도박사들이나 파워랭킹은 지금 네. 도박사들은 주로 우주 네. 타이거의 지금 타이거를 최근에 1순위로 나왔어요. 네. 계속 좋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이거의 영향력이라는 그럼요. 대단한 우리 지금 마무리했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그 우리의 최고의 파워 영향력은 홍불리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우리는 옆에서 그냥 네. 있어줄 뿐이야. 아, 근데 잠깐 요약이라면 네. 잠깐 요약. 지난번 결방했던 김세희 네. 아나운서 있었던 그 방송 네. 기억하십니까? 아, 어땠어요?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을 제가 이순신 장군 옆에 모실 줄 몰랐어요. 네, 우리에게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요. 아니.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 피드백이 궁금했어요. 재밌어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때 방송이 사실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골프의 전문가들 마케팅 담당이 다 나왔었죠. 와서 또 골프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까지 한 10번 라운드 하신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이게 정리도 안 되고 이거 끼기 힘들고 되게 힘드셨을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네. 세경아 오해하지 마. 나는 재경이나 너나 다 똑같은 좋은 후배들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근데 마. 근데 본인이 느끼신 건 있을 거예요. 골프 방송 하려면 네. 좀 나름 공부를 좀 아 이런 쪽 공부도 해야 되고 저런 쪽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제가 재경한테도 얘기했었지만 처음에 골프 하라 치라 그랬었어요. 네. 빨리 하라.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희소성 그러면 아니요. 우리 여자 나오죠. 골프를 요즘 하잖아요. 부르는 데가 참 많아요. 네. 네. 그런 거였어요. 아, 근데 저 골프를 치는데도 아직 프로암은 한 번도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프로암 대회 행사 말고. 네. 아. 아니 일만 하고. 그돈 버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해가 진행해야돈 버는 거예요. 그래도 치고 싶어요. 골프장 갔는데 네. 거기 가서 한번 치는 것도 좀 하고 싶잖아요. 칠 거리다. 운동하는 걸 다 좋아해. 네, 운동 잘해요. 운동 배우 다 해. 저번에도 80대 쳤다였잖아요. 네. 아 근데 이제는 80대 못 쳐요. 저 이번에 저희가 넘어가서 할 이야기가 그래서 골프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 두 분은 봄 라운드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또 이거 정리하고 빨리. 아 네. 한 가지 더 얘기해줄게. 여자 선수 요즘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은 네. 홍블리 파워는 아우 저랑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다 잘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3월 달에 봄 행사에 나를 불렀어요. 아 그러니 거기 뭐 이제 주최사부터 대행사부터 다 있잖아요. 거기서 뭐 사장님 대표님 거기 뭐 대행사의 뭐 팀장이 한 바가 나면서 감사하다. 아 이거 좀 그 여자 남자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다음 내년에 꼭 와달라. 너무 좋았다. 그냥 제가 저는 그러거든요. 품격 있게 해드릴까요? 품격과 재미를 함께 오케이. 아니면 약간 좀 재미적으로 더 하면 선배님에게 다 돼요. 다 되지. 네. 나한테 열심히 해드려요. 그럼 잘해. 그리고 내년에 꼭 좀 시간 비워달라고. 그래 와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뒤로 들어보면 이거 맞죠? 요즘에는요 골프계에서는 남자는요 아무리 잘해도 아니에요. 그래도 1순위는 박상준 아나운서님인데 박상준 아나운서님이 또 이번 주에 바쁘시고 다음 주에 바쁘셔요. 오늘 홍블리가 아까 이 방송 녹음 전에 네. 본인이 밥 사겠다고. 네. 본인이 또 밥 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또 이렇게 연결해 준 게 있어요. 저도 연결해 준 게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두 분, 그 혹시 그 회사 관계자들, 또 우리 골프 쪽 행사 관계자분들 이 두 분 좀 모시고요. 네. 저는 그냥 꼽사위를 깍두기로 지금 같이 모셔드리면 네. 좋겠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행사하면 또 실장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공생관계예요. 아, 네. 네. 골프계에서는 저랑 홍글이랑 뜨게 되면요. 네. 거의 뒤집어 봅니다. 그러게. 뒤집힌 거는 또 다시 제자리 놓고. 그러게. 네. 봄 골프 얘기하죠. 네. 정리해요. 네, 마스터스 이야기와 함께. 네. 근데 저희가 원래 KPG 이야기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시 후 이만석 캐스터가 식사를 한 다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KPG 이야기는 그때 같이. 잠깐 킵해 두고 우리 얘기할까요? 이제 봄 라운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골프에 대해서 잘 알려면 골프를 직접 쳐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두 분이 정말 직접 잘 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5월에 같이 나갈 예정이죠 지금?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도 팟캐스트에서 4월에 할까요? 4월에 저 풀부킹인데 주말에. 네네. 아 그럼 5월에. 주말에? 주말에 비싸요. 돈이 많이 치면 주말에 하는 거고 저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달라면 주중에 주중에 할 4월에? 네. 하여튼 그 일정 잡고 네, 일정을 있다 밥 먹으면서 아니 저희가 네. 우리 나가서 하자고. 아 나가서 방송 그래. 네, 일단 피디님이 어렵게 고개를 끄덕이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최대한 장비를 잘 준비해서 나가서 찍는 방송도 한번 고프로는 제가 빌려올게요. 아 지금 서피디가 그 준비하라고 했더니 우리한테 난해하고 있어. 아, 조용히 하고 얘기하라고. 그러네요. 그럼 올해 네. 그러면 올해 네. 아까 뭐라 했지 아이디를? 아골사요? 아골사 이름 안 듣네. 아골사로 요새 아골사. 아골사. 아골사님 몇 번? 아골사가 아골사. 뒷땅 나면 아골사 되는 거예요. 아골사. 네, 그리고 랭커도 빠지면 아골사 되는 거예요. 아골사는 아직 입에 잘 안 듣는 거예요. 아골사 몇 번 나갔어요 현재까지? 올해는 뭐 저는 딱 두 번? 두 번. 네. 학교 못 갔어요. 몇 터 치셨어요? 아 저번에 맞아. 잘 못했어요. 가평 베네스트. 거기 네네. 거기 갔었어요? 네네. 그때 같이 예약한다고 갔었죠. 아 가평 갔었죠. 우리 같이 예. 갔었죠. 몇 명 갔어요? 아? 우리 네 명 갔었잖아요. 딱 네 명 갔어요. 네. 그렇죠. 거기가 지금 최근에 그 홍블리가 골프 삼성. 네. 좀 마케팅. 네. 갔다 왔잖아요. 예, 네, 마케팅.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마케팅. 네, 골프 삼성 마케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인스타그램 네네. 인플루언서라 마케팅을 네. 담당하는 일을 좀 근데 소개로. 거기 보니까 네. 지금이 말고 아는 사람이 세 명이나 네 명 더 있어. 얼굴이. 아, 그렇구나.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또 꼭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제 가평 베네스트에서 저희가 다음번 라운드를 네.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4월? 4월쯤? 아이고 골프는요? 아시잖아요. 얘기 말 나온 김에 바로 정해야 돼요. 언제 우리 다음 달에 한번 잡아보지 그러면은 10주 달고 거의 못 잡아. 아, 근데 주중이 편하고 전 주말이 편하고 아, 전 주말에 풀부킹 다 돼. 아니 주말에는 비싸. 돈이 많으시잖아. 아니면 뭐 돈이 많아요. 주말에 좀 싸게 칠 수 있을 때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4월 주중으로 해가지고 네.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라운드를 하면서 그래, 재밌는 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팟캐스트에 가서 방송하면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일단 그래서 저희가 봄 라운드 우리 김마골께서는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올해 그때 네. 중국 갔다 온 거 10번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 24번인가 23번 갔다 온 거 네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저는 올해 25번 쳤어요. 지난주 지금... 일요일까지 합쳐서 네. 25번 아, 한 번 더 늘었구나.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에서 1박 2일로 골프 워크샵을 가고요. 좋은 때 어디로 가세요? 이번엔 코스카 CC로 1박 2일 하고 제가 코스트코는 안 그 1박 2일 라운드 끝난 다음에 일요일날은 또 마인드 골프 원래회가 있어서 또 골프 원래회로 부럽습니다. 이번 주에 3일 붙입니다. 얄미롭지 않아요? 네 얄미워요. 아니 왜냐면 다른 것보다 다른 게 얄미운 게 아니라 골프 많이 치는 것 같다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본인이 능력이 돼서 친다는데 네, 스코어를 올려요. 스코어가 너무 좋아요. 아, 아니 왜 이렇게 스크롤 올리는 거예요? 보셨어요? 제발 좀 아,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잘 된 아니 잘 찍은 거 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24번 중에 24번 다 올린 건 아니고 아니 그냥 뭐... 한 반 정도는 30개를 올리더라고요. 다 74, 72 와. 뭐 그랬다고. 아니 근데 대부분 그 정도는 쳐요. 왜 그러지? 아니 그냥 궁금해 하실까봐. 네, 나중에 저희가 실제 예. 라운드에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된다면 왜 김마골이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샷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샷이 정말 뭐랄까 오비도 없고요. 그렇죠? 거리가 안 나가니까 오비가 안 나가. 참고로요 제가 거리가 정확해요. 이번에 와이드 앵글에서 네. 제안을 받았는데요. 뭐요? 4월 말에 익스트림? 익스트림. 그거 제이 거예요 제이 거. 아 제이 건데 나와달라고. 제이 거라고. 저 가면 안 돼요? 그 뛰어다니려고 해도요. 네 뛰어다녀요. 나이도 생각하셔야 했어요.
젊은 젊은 사람들 아주 색깔도 젊은 사람들 뛰어다니고 그걸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게 1번으로부터 18번까지 계속 뛰는 게 아니고 홀단위로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이스턴 골프 아시잖아요. 제이라서 못 가게 하는 스코어, 건데 나이... 스코어도 중요하지만 타구도 중요해요. 예, 뛰...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분에 맞췄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제 생각이면 박상준 아나운서가 이런 걸 핑계로 제이를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런 아니, 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S 직원도 아닌데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 저희 청년단 S 직원이었다. 근데 제이 가서 하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 팟캐스터가 내가 제이 골프 나갔는데 입시티 골프 나왔고 그 얘기하실 거예요? 아, 사실 나는 그래서 제이 골프라고 얘기 안 하실 것 같고 어, 네, 빨리 전화 입시티 골프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전화해서 안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 나오면 빨리 그 아, 직접 연락을 통을 보내시든가 전화 아니 이거 지원서 로버라는 거예요. 된다고 안 된다고. 아 지원서 안 넣으신 거죠? 아직 안 넣었어요. 아 내려놓으세요. 제 생각에도 건강을 위해서 아 왜 무슨 미세먼지도 많은데 밖에서 뛰면 너무 그렇지.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 안 할게. 서피드 어 만약 익스트림이 나가셨다 오늘따른 제보가 들어온다 그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방송하기 전에도 냈는지 안 냈는지 누가 나오는지 아니 왜냐면 방송이 안 나오고 예선에 떨어지면 방송이 나오지도 않아요. 안 돼요. 우리 내 주변에 그거 예선부터 보는 애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 예선, 예선도 방송을 해요? 아니요 안 하겠죠. 아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제가 예선 떨어지겠지. 아니에요 제 생각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산타한테 힘이 안 되기 때문에 툭 치고 빡 뛰어가지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전 연령층을 시청하기 위해서 나이 좀 있는 사람도 한 명은 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걸 뽑는 거야, 나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네네. 김마골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뭐 박마골이나. 이거 생제되는 걸로? 예, 그렇죠. 정리됐어요. 아, 네. 내가 거기 나가면 이 방송 끝나는 거야? 아니죠. 다른 사람이 여기 있어. 아무튼 저희는 김마골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가서 나 SBS에서 네. 활동한다고 방송 인터뷰하면 안 될까? 안 되죠.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편집.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이 뭐 나오는지 거기서 아, 두 눈을 번쩍 뜨고서 보고 있어요. 일단은 무슨 일인지 한번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네. 자 일단은 김마골께서는 벌써 25번의 라운드를 하셨다고 이번 합니다. 이번 주면 28번이 되겠네요. 네, 28번의 라운드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요즘 봄 라운드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요즘에는 유출사기 진짜 네.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네.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근데 온도가 좋아서 기온이 높아서 골프 치기는 참 좋은 거 같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름 바로 온다고. 4월달부터 여름 느낄 수 있다. 조금씩 이제 빨리 되겠어요. 네.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봄에 이제 잔디가 올라오면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린은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누르진 않지만 왜냐면 그린 그 확 잘못 눌렀다가 망가지면은 와우 요만한 거에 여덟 개 맞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관리하다가 기온이 확 올라가서 더워지면 아, 우리나라 골프장은 관리하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봄에 라운드 하면서 느꼈어요. 그 김하골이 최근에 그 골프장 관련한 일 프로젝트를 맡아서 전국 골프장 네.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경상도 전라도 골프장 한 10군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 이렇게 쭉 만나니까 거긴 또 되게 따뜻하니까 좀 더 많이 오죠? 예, 기온도 좀 올라가고 그래서 라운드 하시는 분들 훨씬 많은데 그 두 분의 심정을 제가 지금 한껏 안 일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골프장 갔는데 골프를 못 쳐. 골프 지금 미팅만 하다 와야 되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가장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싫은 거 중에 뭐 후배들이 그 버릇없다. 네. 참아주면 돼. 골프 잔디를 보고 있으면서 촬영만 하고 봐. 그러니까 골프 못 치고. 저도 갔는데 골프리 때 그러시죠? 아 그렇죠. 그림이 떠. 김마골이 인스타그램 계속 동영상 막 올려 사진 올리잖아요. 너무 치고 싶은데 미팅하고 또 다음 골프장에 또 이동해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아 골프 쳤으면 분명 그랬을 때 보자 이렇게 생각. 얼마나 아쉬울까. 그래서 그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골프장 찍은 동영상만 이렇게 올렸잖아요. 드비치도 갔었어요. 드비치는 거의 거제도 바다에 쫙. 그렇죠. 아 왜냐면 그 바닷가 쪽 보이는 게 저도 이제 그 4월달에 5일, 5월달에 5일 서바이벌 골프리그 이번에 이제 1회 때 재작년에 어디서요? 해남파인 비치. 아, 그 해남 파인 비치가 우리나라 얘기한 거구나. 아, 아 저는 지난 방송을 어제 봤는데 그거 녹화. 그게 중국이었잖아요. 네네. 그 재간 것 중에 그 뭐 체인지라던가 서바이벌 골프는요 1년 내내 나와요. 아, 그래서 요번에 3회 대방송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번 방송도 네. 당연히 중국이라서 아 중국에도 해남 파인비치가 재작년에 있구나. 해남 파인비치 갔다 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가서 중국의 해릉도 광저우에서 엄청 멀어요. 해남 파인비치 갔다 와봤어요. 해남 파인비치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 공 맞았었어. 남해랑 그쪽에 경치 좋은 데가 해남 파인비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셨던 드비치, 드비치 그 다음에 사우스케이프 그런 데는 아주 바다 보이면서 힐튼 아우 좋죠.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남의 일주나 너무 좋아요. 못 가봤어. 우리 그런 데 가서 방송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사우스 스프리스 못 잡으세요? 사우스 저희 방송하네. 사우스 스프리스 쉽죠. 어 정말요? 아 사우스 스프리스 말고 사우스 케이프. 사우스 스프리스 너무 쉬워. 여기 있어 여기. 사우스 케이프요. 우리 못 쓰더라도 가서 바다도 보고. 네. 가고 싶어요. 서울. 바다는 안 봐도 돼요. 그냥 골프만 네. 쳤으면 좋겠어요. 박상준 아나운서 골프 올리고 언제 가세요 녹화? 저 3월 15일? 아.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요? 아니요 5일 동안. 저 조만간 캐러의 전무님 만나는데 아 어패널? 아니면은 저기, 용품? 용품. 아 전 전무님. 예, 좀 저번에 보니까 그 전현식 전무님 그 김재현 팀장하고 같이 그 방송에서 사람들 이렇게 고르는 인터뷰할 때 거기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아시는 분들. 아 그렇죠. 그쪽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아 김은식 전무님? 김은식 전무님. 김은식 전무님. 네. 네. 일단은 박성준 아나운서의 또 스케줄에 따라 저희가 또 4월에 주중에 과연 팟캐스트를 야외에서 촬영할 수 있을지 한번 스케줄을 조율해 보고 계십니다. 김은식 전무님은 제가 조만간 보니까 네. 협찬을 받아야 되겠다. 아 여기. 아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협찬품 지금 김마호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물을 많이 많이 공수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브리지스톤 볼 투어비 그리고 네. 셀피 골프에 타이거 우즈가 쓰는 볼이에요 이게. 네. 휴대용 거치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닌가? 박성준 아나운서가 이제 정식 멤버가 됐으니까 정식 멤버가 됐으니까 상품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뭐? 기대하고 나이키 있습니다. 왜? 나이키 네. 아 뭐 나이키 나한테 뭐 공짜 줘요? 아 지금 뭐 갖고 온다고 아니 막상 들어오니까 말이 달라지네? 네, 집에 가서 제가 가져올게요. 네. 바로 가요. 뭐? 뭐 빨리 정해. 공이든 옷이든 뭐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선물을 가져가실 4명의 사연 주인공들 드디어 네, 사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과연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헤이티어 해저드까지 얼마야? 100리터 보고 치세요. 헤이티어 멀리건 부탁해. 인공지능으로 플레이하세요. 티어 비전 2.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자, 또 이번에 광고 얘기하면 또 웃을 거죠? 광고 보셨어요? 광고 나 한 줄 알았는데 광고 자, 광고 보셨죠,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사연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이번에 사연이 4개나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드디어 네. 이제 사연이 네, 본물이 터질까요? 그러니까 봄이 됐으니까 라운드도 많이 가시고 점점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아니 또 뭐 그 마이돌프 같이 하시는 분이 올린 거 아니에요 또? 아니야 사실 이거 골투쇼 올라온 거예요? 네, 골투쇼. 아 진짜로? 골투쇼 이메일에 네. 아 정말로? 자 GOL2SHOW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모르는 분? 캐나다에서 올라왔대 캐나다 자 캐나다에서 올라온 만큼 김마골께서 읽어주세요. 이게 이분이 성함이 윤주현 씨예요. 윤주현 씨 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네 나도 몰라요. 읽어주세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아 그냥 제가 계정 만들어서 올렸어요. 아 진짜 그만 티격태격 하시고요. 네, 자. 그 윤주현 씨가 올라온 비 오는 날의 라운드예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골프를 즐기면서 팟캐스트도 함께 보고 있는 골퍼입니다. 대단한 분이 있어. 오. 진짜. 왜요? 오. 캐나다에서 우리 방송 이렇게 인기 있었어요? 아니 이게 감동인데요 좀? 밴쿠버예요. 밴쿠버 전 세계에서 듣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냐 이미 전 세계에서 듣고 있어요. 아하하하. 재경이 이거라. 아하하. 또 읽어볼래? 아니요 읽어주세요. 이 밴쿠버 어딘지 아시죠? 캐나다에 왼쪽 오른쪽. 밴쿠버는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왼쪽이 왼쪽. 서쪽 태평양 쪽. 서쪽 서쪽. 토론토가 오른쪽이죠. 네. 그러니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 이렇게 있으면 네. 이쪽이죠. 이쪽 캘리포니아죠. 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거의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캘리포니아 쪽. 해양성이. 여기 골프 치기 좋아요. 많이 안 추워. 밴쿠버는 기후상 늦은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계속 비가 옵니다. 아 맞아. 이 우기가 있어요. 10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장마는 3월 말까지 계속 되지요. 1년의 반은 비가 오고 나머지 반은 정말 어디나도 좋을 아주 좋은 날씨.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매일 비 오는 날씨지만 여름에는 그리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으면서 맑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울. 요즘에는 특히 계속 비가 오는 날의 연속이기 때문에 비 올 때 주로 라운드를 하는 편입니다. 라운드란 말 쓰셨네요. 가끔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지만 그런 날이라도 필드는 젖어 있으니 거의 축축한 땅에서 라운드를 하는 셈이죠. 알죠? 네. 이럴 때는 가끔 보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치면 드라이버 공이 그냥 박히더라고요. 박히죠. 그리고 아이언 치기 어렵죠. 예,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아이언 치기 어렵죠.
그래서 라운드 갈 때는 참 많은 걸 준비해야 합니다. 수건은 두 개 이상. 주로 여기서는 푸시카트. 푸시카트 아시죠? 네. 발 세 개짜리. 발 두 개짜리는 풀카트. 그렇죠. 네. 네. 카트백이 젖지 않도록 골프백 커버. 아니, 잠깐만요. 예. 아, 푸시, 풀. 저 영어 읽을 줄 알아요. 네. 아까 그것도 영어 하는 거예요, 지금? 읽고 당기고, 아니. 아, 그래요? 알았어. 테스트하고 아니, 아니, 혹시 뭐였대요?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아니, 그. 영어 좀 하는데? 아니, 요즘 보내도 다 영어로 풀, 푸시 돼 있는데. 알았어. 네. 어, 레인수트도 있대요. 레인수트 아시죠? 네네. 네. 이렇게 하나도 있는 거예요. 장갑도 네. 레인글러브, 그리고 우산은 물론 기타 등등. 그렇게 나가더라도 매번이 트러블샷이지요. 페어웨이 트러블샷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날씨 때문에 가뜩이나 캐리 거리도 짧은데 런은 없고 런이 없는 걸로만 하면 다행인데 볼이 박힌다거나 간혹 뒷땅이라도 치면 폭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젖은 흙들이 폭발하듯 날아가는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홀 주변에도 물이 고여있어서 3m 거리를 20m를 보고 쳐야 와 물이 고여있는데 그냥 퍼팅하나 보네요. 그건 아니죠. 3m 거리 20m처럼 그냥 치나 보네요. 마골님, 마골님, 김마골인데. 네. 김마골님, 홍불님께서 비오는 날 라운드에 추억이 있으신지요? 여기 또 아골사, 아골사도 있어요. 이름이. 네, 이제 아골사도 외워주세요. 네. 혹은 비오는 날 라운드 할 때. 지금 내일만 빼는 거죠? 아 이때 사연 올린 게 사실 언제냐면 2월 20일이에요. 아 진짜로? 근데 네. 제가 이 메일을 체크했을 때 2월 20일이면 내가 할 때야 안 할 때요? 할때 초반인가? 부전으로 갈지 말지 막 그럴 때였어. 하여튼 아고사님도 있어 이제. 봐줍다. 비 오는 날 라운드를 할때좀더 유의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지. 요즘은 비 오면 그냥 하지 않는 게아 그냥 하지 않는 게 답이지만 그러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지라 계속 나가고도 싶습니다. 얼른 좋은 날씨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라고 네. 윤주현님. 네. 이 올려줬어요. 윤주현님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그거 남자니까 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자였으면 안 물어봤죠. 왜? 아니 여자 이름 같은데 그걸 물어볼 리가 있어요. 아 윤주현님이 원래 여자 이름이에요? 네. 아,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 걸로 봐서는 남자니까 물어보셨죠.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열정적으로 나가시는 분이면 남자분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나가긴 하지만 정말 비 올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 또 그 우리 군에 그 아마추어 골퍼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월 정도,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요즘에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따뜻해지니까 오후에 되면은 오전에는 약간 얼어 있다가 녹아서 오후에 녹게 되면은 쪽쪽 같은 경우에도 촉촉해지면은 아연 같은 거 칠 때 물이 질퍽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미리 뒤에 연습생 안 하고 치고 쳐보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골프 용어 중에 캐주얼 워터헤저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캐주얼 워터헤저드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댔을 때 물이 약간 슬며시 올라오는 정도를 캐주얼 워터헤저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모발타로 구제가 돼요. 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대회 때도 그래요. 네, 대회 때도 정규 투어 같은 데서 PGA 투어 같은 경우에서도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돼 있는 데서는요. 공을 그대로 집어서 네. 없는 쪽으로 드롭을 하고 예. 네, 무벌이에요. 무벌. 네, 무벌이에요. 드롭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치게 돼 있어요. 윈터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네. 우리 셋 다 비 오는 날 라운드에 좀 추억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아, 비 오는 날은 수치하죠. 네, 비 오는 날 어떠셨어요? 좀 많아요? 비 오는 날은 수치하죠. 네. 비 오는 날 어떠셨어요? 아, 비 오는 날은 수치하죠. 아 진짜 빗방울 떨어지는 노래할까요? 세 명이었죠? 전인권, 네. 강인원 또 누구였죠? 저는 누구였죠? 나이가 나오네요. 네. 저는 예전에 인천에 스카이70이었나? 비 오는 날 인천에 네. 특히 비가 오면 바람도 바람이지만 정말 비 폭풍이 불거든요. 그 비가 근데, 가로로 오죠? 가로로. 네, 가로로 눈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동반자들이 취소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정말 나인홀을 그 피 초속 한 7m/s의 바람이 불었나?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산이 잠깐 치려고 내려놓으면 날아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때 쳤을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일단 비 올 때는 지금 뭐 어떠셨는지라 유의할 점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장갑이라든지 그립이 다 젖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마른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딱 잘 닦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다칠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날씨가 약간 어떤 흐릿하거나 약간 흐린 예보가 있다. 그러면은요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장갑이 한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네.
최소한 몇 개씩 가져가냐. 왜냐면은 닦고 닦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비가 오는 날에는 장갑이 젖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어느 정도 젖으면은 그건 안 끼고 새 장갑 끼고. 김마골은 그냥 비가 오나 안 오나 장갑은 한 다섯 개씩 넣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이분이 또 캐나다 계시니까. 아, 저 캐나다. 모르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비 오는 날에는요 목장갑이 최고입니다. 오. 아실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 목장갑에? 그, 아, 그러시겠구나. 그 얘기하는 스파이더 장갑이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나요? 목장갑이죠. 아, 빨간색 이렇게 바탕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아, 그거는 딱 잡으면요. 이게 원래 그 그립하고 손하고 딱 접지가 딱 두꺼워지지 않아요? 아이. 아이. 그럴 때는 이제 그 비 올 때는 말이죠. 스윙을 다 크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게요. 아, 그리고 역시 바람이 많이 불 때도 그렇고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날씨가 안 좋거나 추울 때나 그럴 때는 스윙 풀 스윙 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그렇죠. 간략하게. 짧게 짧게. 그러니까 거리가 차라리 10m, 20m 짧게 되더라도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쵸. 그런 식의 조는 거고. 네. 목장갑 좋습니다. 네, 박서준 아나운서가 목장갑 그리고 네. 좀 크지 않은 스윙 얘기해 주셨고요. 또 수건. 네, 수건도 수건을... 얘기했고요. 비옷. 비옷. 김마골께서는 또 어떤 점을 비옷... 유의하면 좋을까요? 김마골은 사실 그 비가 올 때 웬만한 비 오면은 그냥 맞으면서 쳐요. 아, 그래야죠. 네, 웬만한 비가 오는 건 맞고. 강조는 또 위에 비옷도 위에가 있긴 한데 위에는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밑에는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왜 스윙이 이게 불편해져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아래쪽 비옷 입고. 아, 원래는 이제 70대 매번 치시는 분들은 또 이게 그 좋지가 않거든요. 두꺼워져도 잘 치는데. 잘 치세요. 그런 게 있어요? 와, 몰랐네요. 아, 그래서 겨울에도 가급적이면 패딩 입고 그냥 벗고 쳐요. 옷을 좀 가지고. 근데 아마추어들 확실히 여기가 두꺼워지면요. 아, 이게 참 잘 못 쳐요. 미치겠어요. 그래도 아마추어니까 저는 제이 거기 나갈래요? 하여튼 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좀 수건도 그 골프장에서 주긴 하지만 그렇죠. 별도로 갖고 하고 약간의 팁은 이렇게 수건이 골프 수건 같은 경우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산도 우산을 이렇게 핀 다음에 그 고리로 우산 그 안에다 걸어 놓으면 일단 우산이 아무리 수건이 있더라도 이게 젖으면 어차피 닦아도 또 다 그립이 젖으니까. 그 여러분 네. 가끔 보시게 되면 이제 퍼트하기 전에 그 장갑이라든가 수건 같은 거 선수들도 네네. 우산 피면은 거기다 뭐 장갑 딱 걸어 놓고 그런 그런 볼 수 있어요. 네. 왜냐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한 번 딱 치고 나면 곧바로 젖으니까. 아, 그럼요. 예. 맞아요. 그 김마골이 경험했던 그 비 오는 날의 추억은 잊지 못할 추억인데 천룡씨세요. 그때 미국 가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 천룡씨가 그 아우티시 뭐 출신 분이 뭐 사장님이셨나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아우티시 출신이에요. 예약을 해주셨어요. 어렵게. 근데 예약한 날이 이제 갔더니 이제 비가 무지하게 태풍 불었던 루산가 뭔가 하여튼 뭐 그날이었어요. 사실 안 좋았어요. 아, 그래도 그때는 골프 치는 게 무조건 행복한 지금이야 좀 1년 한 120번 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죠? 네. 되게 소중하니까 갔어요. 예보를 봤죠. 비 많이 온대요. 그래도 취소를 집에서 할 수는 없어요. 가서 거기서 해장국을 먹고 취소하더라도 그냥 갔죠. 천룡시집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해태동산 같은 게 있어요. 건물도 약간 이렇게 시멘트 회색벽. 근데 번개치고라면 되게 무슨 무서워요. 그럼 번개치면 진짜 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갔어요. 네. 너무 일찍 가가지고요. 아무도 출근 안 했는데 주차장에 혼자 있었어요. 막 번개치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출근해서 문이 열렸어요. 전화받기 급해요 사람들은. 왜? 다 취소잖아요.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쳐다봐요. 계속 칠 거냐고. 그렇죠. 그런 웃음 쳐다봐요. 근데 나중에 민폐. 근데 이제 거기 오신 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사장님 소개를 예약한 거 알고 그때부터 이제 커피 갖다 준 거. 다 취소했는데요. 잠깐 비가 그렇게 와도 잠깐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나가셨어요. 나갔죠. 딱 1번 오면 잠깐 안 오고 아까 그분이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물 이만큼 고여 있고. 더 웃긴 거는요. 끝나고 났는데. 후반 한 14-15분 오니까 산사태가 나 있어요. 너 그 정도로 많이. 그러니까 골프장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골프장 한 홀 몇 개가 산사태를 먹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발견한 거죠. 새벽에 이제 산사태가 일어난 거고. 정말 위험해. 네,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 얘기해서 손님 나오지 말라고 하고 저희는 다 치고. 근데 다 쳤어요. 그날 이제 캐디가 알려준 게 하나 너무 처음에는 되게 막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 이제 다 젖었어요. 아래까지.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을 비웠는지 저희랑 같이 놀았어요. 그래서 그날 캐디가 알려준 게 뭐냐면 손님도 그래도 매너가 좋으셔서 그래도 좀 끝까지 했는데 매너 안 좋은 손님들은 캐디백에다 표시해놓는 거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아세요? 캐디백에 얘긴 들어봤어요. 캐디백에 캐디만 아는 어느 위치에다가 진상 손님들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캐디는 그 백을 처음에 딱 받으면 고기를 확인한대요. 아, 이 손님은 진상이구나. 조심하라고. 섭외 불문율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어느 위치인지는 안 해주지. 내 캐디 백은 참 더 깨끗해. 아, 어딘가 있을 거야. 아, 되게. 꼭 잘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그날 비 오는 날 항상 그 추억을 얘기하면 그날 산사태 날 천용실 네. 씨가 생각이 나죠. 네. 아, 이렇게 뭐 비 오는 날 치신다는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비 올 때 라운드 할 때 주의할 사항까지 또 점검해야 되는 부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저희가 밴쿠버로 선물을 보내드리기는 어렵겠죠. 해요. 아니요, 제가 가능한가요?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사연을 아 그거 보내 우리 선피디랑 얘기를 하고 보내주세요. 그거 보내주는데 돈 들어요. 얼마 드는데요? 아니 내 SBS가 그거 못하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윤주현 제이한테 보내달라고 할까? 제 생각엔 윤주현님께서 분명히 한국 주소지가 있으실 것도 같은데 한번 저희 피디님과 아니요 여기 캐나다 주소를 보내줬어요. 여기 3230 카니발 드라이브 볼바니 밴쿠버. 그래서 이걸 보내 영화 하나 보내주는데 어. 배송비가 얼마나 오는지 알아요? 배송비가 아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12번, 13번째 샷 녹음할 때 저희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밴쿠버에 계신 연락처 날려달라고 했더니 안녕하세요 윤주현입니다. 그런데 밴쿠버까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을까요? 아시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메일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 배보다 배꼽이 커도 보내드려야죠. 주소 알려주세요.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어... 이거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거죠? 어 이거 계정 제가 공유하면 다 아 그럼 그런 거죠?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서피드 지금 깜짝 놀라요. 아니 요즘 국제 개인사비 털어야 돼요. 아니 이거 하는데 아 이거 배송비를 개인사비로 보내요? 설마 아니 국내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서피드가 아 해외도 서피드가 우리 사업팀 팀장님한테 가서 우리 안정규 선배한테 가서 아 제가 얘기할게요. 팀장님한테 가가지고서 제가 아 캐나다 돈 내는데 돈 좀 달라. 아니 걔가 요즘 괜찮은 안 되니까요. EMS 우체국 EMS 그렇게 안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러면 20, 한 25불이면 갈걸요? 25불? 예. 네. 어 정말요? 예 그럼요. 어, 그 정도면 뭐 국제적으로 못 보내본 적 없어요? 저는 보내 저희 없어요. 생각에는 셀프골프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셀프골프. 아 이게 공보단 공보단 셀프골프가 더 유용하신 아 그렇죠. 해외에서는 또 네. 직접 자기가 이렇게 거긴 캐디도 없고 하니까 맞죠. 네 찍고 하시 좋을 것 물어볼까요? 같아서 물어볼까요? 윤주현님께 셀피 골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사연이 또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요? 읽어볼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팁을 드릴게요. 네. 비가 올 때요. 아 그리고 번개 치잖아요. 홍대 네. 막 번개 칠 때 어떻게 하면 안 맞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네. 윤지현 씨랑 주현 씨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3번 아예 그 얘기 하려고 했지. 4번, 5번 아이언. 그 얘기 하려고 했지. 그 얘기 하려고 했지. 네? 그거 몰라? 4번, 5번 아이언.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안 맞아. 안 맞아. 절대. 진짜로요? 왜냐면 4번, 5번 아이언 잘 쳐요? 4번, 5번 아이언. 잘 안 맞잖아요. 네, 없어요. 하느님도 잘 맞히기 힘들다는 거. 그건 나도 알고 있었어. 잘했어.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잠깐 그 지난번 올린 그 글에 댓글 올리신 분들 한 두 분 소개할게요. 네. 그 카페에 댓글 올렸어요. 후두아빠님인데 네, 전시장에서 하니까 훨씬 활발하게 방송하시네요. 생방송 느낌이 물씬물씬 마지막에 생방송에 나올 때는 모두들 정작해.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아 그때 김세현 아저씨 있었을 때입니다. 네. 저희가 그때 현장 방송한다고 이렇게 딱 들어올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어? 같이 있었구나? 네 그때 있었어요. 아 네 저 혼자 네 그리고 끝났잖아요. 네 맞아요. 생방송 사람들이 네. 왜 이러냐고 나들 저한테 막 카톡으로 뭐라고 생방에서 그랬어요. 물어봤는데 네 좋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통통서연님께서 올리신 글인데 네. 세 분의 조합이 점점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박아님 뭘 박아요? 머리를 박을까요? 네, 안 돼요. 박아님과 마골님 아니, 골프 칠 때는요? 네, 머리를 박아요. 그치요. 박아님과 마골님의 수다의 산으로 아, 마골님의 수다가 산으로 가는 걸 힘들게 힘겹게 끌어내는 홍글리의 네,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네. 마치 강가 필드에 내놓은 애들을 보는 듯한 애틋한 엄마의 모습이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리고 언젠가 언젠가 있을 필드 촬영도 기대가 됩니다. 굳이 라운드하러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면 세 분 다 잔디 보수하는 편안한 작업복 복장으로 잔디에 앉아 방송도 하고 잔디 보수도 하면서 녹음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희가 뭐 필드에서 공을 치지 말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뭐 그냥 연습 퍼팅 그린에 그냥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아, 같아요. 그럼요. 네. 그 현장에서 그쵸, 그쵸. 작업 얘기 나와서 근데 저는 참 그 캐디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디보스리 아 그러면 그린 위에서 네. 그린 위에서 저는 항상 리페어 가장 리페어 아 리페어 가져야 돼서 이렇게 날카롭고 예. 웬만하면 제
제 그 라인에 없는 거. 퍼팅 라인도 직접 다 보세요? 전 다 그냥 따끔만 주세요. 그렇죠. 네. 그럼 보통 선수들 저번에 선수랑 같이 치니까 백구를 놔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방향 놓지 말고. 방향 놓지 말고. 그냥 방향 표시 같은 거 말고 그냥 놔달라는 거를. 선 없이 그냥 놔달라는 거. 선 없이 놔달라는 거 백구를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백구라고 해서 백구라고 나 얘기 안 하죠? 어? 그 아니, 여자 프로님이 백구라 그랬는데. 에이 근데 그렇게 원래 백구라고 해서 계획이 그냥 놔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시면은 그냥 아니면 제가 캐디 있는데 가서 볼만 닦아주세요. 볼 줘요. 그러면 이제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홍블리는? 저도 그냥 이제 라인을 근데 버팅 찬스라든지 그럴 때 유리할 때는 한 20m에서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치고. 이제 좀 해버릇해야 되니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라인이 어렵다 싶으면 근데 그런 것도 가죠. 직접 보고 캐디한테 물어보는 게 라인 아니라 라인. 라인에게 놓여진 상태고 라인을 잘 봐달라고 하죠. 또는 이제 브레이크를 읽는다고. 어쩔 때는 그냥 논 다음에 저 검사를 받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제가 만약에 저 그 캐디분 제가 저 왼쪽 봤는데 왼쪽 이 정도 끝인데 한번 봐주세요. 그런 거는 캐디들이 좋아해요. 원래 캐디 역할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봐주세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들도 그렇고 피조이도 그렇고 다들 캐디랑 얘기하잖아요. 한 네. 아이언샷 하기 전에도 그렇고 나는 이 정도도 129층 바람이 이 정도니까 나는 뭐 한 뭐 피칭 외지로 약간의 펀지션을 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캐디는 그런 거 같다. 아니면은 펀치샷까지는 굳이 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상의를 하면 또 캐디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샷이 컨디션이 아이언이 좋지 않으니까 한 클럽 더 잡고 치는 오히려 짧게 잡고? 그런 얘기들을 좀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수요일 잘해주죠. 그 다음에? 근데 김막원도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은 직접 다 보는데 약간 헷갈리면 오른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그 물어보면 얘기는 해주죠. 제가 저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국내 개막전 조금 있다가 이제 롯데랜드 가자고 얘기할 텐데 제주도 가면은요 무조건 캐디만 해줘야 돼. 거기 뭐 한라산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없는 데도 있긴 또 바다 쪽은 또 바다 오션 브레이크 있다고 하고. 맞아. 레이크 브레이크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저희가 다음 사연도 할까요? 확인해볼게요. 다음 사연은 저희 SBS 골프 네 그쵸 우리 모바일에 올라온 오셨어요. 첫 번째 사연이 화장실 사연이에요. 네. 장규백님이 올려주셨습니다. MOUSEPAD 마인드 골프 때부터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팬이신가 봐요. 이렇게 유명하다니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왜 고개 숙이고 있어요? 반응 좀 보이셔야지. 자, 필드에서 18홀을 돌 때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참 난감할 때가 있네요.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가끔씩 산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페어웨이가 옆홀과 딱 붙어있는 평지의 경우 어디로 숨을 데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니 모든 사연이 왜? 그 컬투쇼를 봐도 제일 많은 사연이 화장실 사연이에요. 그렇죠. 여기 드디어 올라왔네. 근데 이제 딱 캐디님께서 항상 화장실을 지나갈 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리실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다 괜찮다고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시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돌 지난 다음에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화장실까지 가려면 4개 홀이나 남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그래도 좀 잘 피해서 어떻게 하면 저게 남자는 이제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이 장규백님은 페어웨이가 이제 옆홀과 바로 따닥따닥 붙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런 코스가 일반 산에 있는 코스 말고 링스 코스. 그렇죠. 네. 다 보여요. 다 보이죠. 옆에 18홀까지 다 보여요. 현대솔라보. 현대솔라보. 현대 더링스. 더링스. 네. 그다음에 군산. 뭐 우리가 저번에 갔던 라벨벨 듄스. 네. 아, 다 돌려 있어. 숨을 데가 없어요. 네. 다 보입니다. 예? 네? 어떻게 볼 때? 참아요? 저 6시간, 7시간 골프 중계할 때도 티셔츠 탈 때 힘 주면 예? 근데 남자도 작은 거는 그렇지만 큰 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작은 건 안 되죠. 그쵸? 사실 근데 저는 정말 딱 캐디님께서 화장실을 딱 알려줄 때 미리미리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갔다 와야 돼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약간 좀 날씨가 그 싸늘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더 화장실 가게 돼요. 네, 그럴 때는 미리미리 다녀오는 게 좋죠. 그리고 골프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팀으로 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팀들이 밀려 있어도 캐디분 같은 경우에 화장실 지나갈 때 그늘집에서 분명 물어보거든요. 네. 화장실 다녀오실 때 있냐 없냐.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좀 느낌이 오면 가주는 게 그냥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게 좋아요. 편안한 상태에서도 잘 안 맞는데 저는 뭐 PGA 투어 중에 6시간, 7시간 하는 것도 화장실 안 가고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거 찾는 건 다 참아요. 김마골은 요즘 생긴 루틴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클럽하우스 가서 선크림 바르고 뭐 한 다음에 1번 홀 치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는 루틴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네.
꾸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이렇게 짜증이 있어요? 네, 장규백님께는 저희가 선물 그런 식으로 받을게요. 장규백님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두 번째 다음 사연은 문병우님의 사연입니다. 제가요? 저분은 김마골이 저번에 중국에 같이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이름을 봤더니 문병우님. 뭐예요? 아이디 신도릴? SINDORIL 신도리. 네, 신도리. 신도리. 신도리 1. 신도리 1. 어디, 네. 어디 진짜 1이 적혀 있어요? 어디 시골에 신도리에 사셨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자, 사연 읽겠습니다. 댓글 수업이 장난이 아니군요. 이렇게 또 한 분의 스타가 탄생하는 건가요? 아, 오해는 말아주세요. 마블님 말고 홍블리님 이야기입니다. 파케에서 오디오로만 듣다가 넘어왔는데 여기에서는 비디오까지 서비스를 하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홍블리 원샷으로 가시면 지상파 진출도 가능할까? 아, 그러니까 둘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 네. 이 조합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읽혔지? 여보세요? 마블님은 오디오만 추천드립니다. 방송이 좋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댓글 뭐라고 썼는지 봤어요? 이런 글은 상품 아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제가 댓글 안 아니 어떻게 해서 본인 여기다가 이런 글은 상품 없다고 해. 네. 제가 자, 아는 사람이니까. 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줘요. 재밌게 치시고요. 칭찬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네.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런 거 그냥 댓글 삭제해버려야 되겠어요. 안 돼요. 문병훈님 감사합니다. 위로. 이게 여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아 여기요. 네 조미경님. 조미경님. 자, TXPE3520 아이디 갖고 계시고요. 7번 아이언으로 골프 입문한 지 3년째인 블리블리 주부입니다. 블라블라. 아, 블라블라. 블리블리 사랑스러운 주부님인 줄 알았어요. 자기 아이들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야. 남편과 함께 시작을 해서 남편은 스크린 매니아로 장타 입증 되어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을 하고 결혼 안 하셨다고 했죠? 네. 저요? 아니, 남편이 스크린 매니아라 그래서 혹시 아니요 저는 즐기면서 연습하는 위주로 지내다 보니 아직까지도 백순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즐거운 라운드 하려고 3월에 두 번 라운드와 4월에 가평에서 진행하는 봄 향기 챔피언에도 신청해놨어요. 화이팅 해주세요. 아 제가 그걸 봤는데 그 골프 삼성 모바일 앱을 가시면 봄 향기 챔피언이라고 맞아요.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백순이신데 지금 하루빨리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4월에 신청을 했다고 하시니까 화이팅 외쳐드려야겠어요. 그러게요. 하나 둘 셋 조미경님 화이팅! 네. 뭐 하세요? 지금. 3년 동안 7번 아이언 갔다만 치진 않으셨겠죠? 7번 아이언으로 골프를 입문해서 그쵸? 3년째이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 7번 구력이 구력이 3년이시고 네. 근데 대부분 다 7번을 한다고 아 그런데 100개 치신다고요? 네, 백순이를 먼치 못하셨대요. 왜냐면 즐기면서 연습을 근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네. 자신의 타수를 룰에 거의 가깝게 해서 만약에 아, 100개를 쳤다? 잘 치는 거예요. 잘 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생각해요. 근데 고기 플레이만 해서 90개 친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잘 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약간 골프 스코어에 인플레이션이 좀 있는 거 같아요. 1번을 다 예전에는 좀 1파만파죠? 요즘 덜한데 예전에는 다 1파만파 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요 어떤 스코어 카드가 1번홀에 다 파처리로 아예 프린트셋에서 나온 스코어 카드 봤어요. 아 일부러? 네 그냥 1번홀에 그냥 다 빵빵빵빵 캐디분 요거 쓰는 거 어려울까 봐 그냥 첫 홀은 그쵸 첫 홀 그냥 다 파처리 해주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거는 버드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쵸 그때는 화이트로 지워서 스티커 붙여도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홀 갔을 때 마지막으로 그렇죠. 트리플 적으면 그냥 그렇죠 약간 네. 그러니까 네 조미경님, 문병훈님, 그리고 장규백님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윤수영님까지 저희가 네 분 사연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네 분께는 모두 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아, 정말 선물을 잘 쏘는 방송으로 유명한데 그럼요 100번 다 썼잖아요. 네, 추천 없어요. 사연만 올려주시기만 네. 하면 다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네. 가급적이면 김마골하고 아골사님하고 이름 참 안 붙는다. 아골사님하고 또 우리 홍블리도 또 협찬 많이 받으니까 네. 이래저래 해서 저희는 일단은 무조건 사연 올라온 데 다 공 하나라도 보내주는 걸로 네. 한번 해보려고요. 이 지금 몇 개월째예요 이게. 네. 이 두 개 다 이게 색깔도 안 맞아. 이거는 그래. 박스가 근데 이거 뭐라도 갖고 오고 얘기합시다. 네, 저희가 더 그 푸짐한 네. 상품을 그러면 준비하시니까. 사연을 올릴 수 있는 네. 채널들을 좀 몇 가지 얘기해줘. 방금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네. 올리셨던 그 사연은 골투쇼 gol2show@gmail.com으로 보내시면 밑에 자막 넣어줄 거죠? 아직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gol2show@gmail.com
sohw@gmail.com. 그래서 좀 장문으로 쓰실 분들은 메일이 훨씬 편할 테니까 그렇게 쓰시고. 네. 그런데요? 네. 네. 그걸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 홈페이지 와서 네. 들어와서 그거를 강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것만 계속 강조했더니 안 들어와서. 아니요, 알았어요. 그 우리 그 골주 지메일로만 하게 되면 지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인들 좋은데 SBS 골프를 들어오세요. SBS골프.com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네. 닷컴 라디오로 들어가셔서 네. 골투쇼를 클릭하시고 그쵸. 여기 보면 닷컴 라디오가 있어요. 네, 닷컴 라디오에 들어가셔서 골투쇼 들어가셔서 거기다 사연 남겨주시면 그쵸.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메인 배너에도 지금 골투쇼가 있어요. 아 이게 인터넷이 끊어져서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 메인 네. 배너 나왔다. 그래야죠. 그래야지 우리 거기 게시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 분들이 그쵸. 보시고 있으면 저 아 반응이 이쁘나. 네. 근데 지메일로 보내잖아요. 그럼 못 봐요. 저 편집하세요. 네. 여러분 가급적이면 SBS 골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모든 상품 다 보내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다음 주에도 다른 상품 가져오실 거죠? 아, 그렇죠. 네. 다른 상품으로 여러분들 봉투 열렸네.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순서는 KPJ 소식인데요. 아. 이만섭 아나운서 여기서 제가 잠깐 네, 이거 보고 잠깐 네, 잠깐 갔다 오세요.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분이는 다음 라운드가 언제 예약돼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이제 4월에는 또 야구 출장도 있고요. 네네. 또 계속해서 일이 많기 때문에 4월에 한 달에 이제 한두 번 많아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주말에 스케줄이 또 많이 있죠? 네, 주말에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4월 중순쯤에는 그래도 한번 나가야지 감을 잃지 않을 것 같아서 4월 중순에는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요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네. 우리 아골사님하고 같이 이제 평일에 라운드 하네 평일에 꼭 가서 사실 이 방송을 하고 최근에 그 아까 얘기했던 골프 삼성 뭐 사실 그 그룹장님이 좀 한번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네, 해서 좋아하실 거예요. 골프 삼성에서 저희 골투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홍블리에게 그 마케팅 활동을 좀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거에 또 그 또 보상의 네. 일환으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 중에 한 번을 저희 아골사님하고 홍블리 네. 김마구리 한번 나가서 라운드도 하고 그걸 또 찍어가지고 찍어서 또 팟캐스트로 방송을 그렇죠. 팟캐스트 있어요. 방송도 하고 네. 또 골프 삼성 또 홈페이지나 그런 마케팅하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도 좀 올리고 네. 그래서 다른 골프장들도 저희에게 그런 또 이렇게 이런 홍보를 대신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셔도 아주 좋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아직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면 또 다양한 방송을 또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협찬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김마골과 제가 지금 박성진 아나운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섭외가 만약에 안될 시에는 저희가 KPG. 다음 주 KPJ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 소식을 들고 다음 주에 15번째 샷에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네네. 박성진 아나운서의 섭외가 성공이 지금 되면 아마 지금 멱살 잡힌 것 같아요. 성공이 벌써. 되면 안 간다니까 오늘 게스트가 제주도에 가기 때문에 함께 여자 대회 KPJ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그리고 여기 룰북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골프 봄에 라운드를 네. 가게 되면 다양한 내기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타수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궁금하고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고 또 지난 아우. 방송에 또 아우 대륙이 너무 피곤해요. 아 그래요?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데요. 아. 이만석 캐스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와 이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 앉으면 금방 못 나가요. 금방 나가요. 제 마지막 코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석 캐스터와 함께 이렇게 네. 자리를 마련하는데 일단은 네. 섭외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섭외는 여기 자기도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응했다기보다는 끌려왔어요. 네 끌려왔죠. 그쵸. 네, 아까 박선준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정말 네.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 네. 피부가 하얘지신 것 같아서 아니 잠깐 피부가 하얘졌으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저만 끝나면서요. 진짜로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올 수 근데 지금 정말 선배님께서 헤어스타일도 딱 내리시고 저는 훨씬 이 스타일이 나은 것 같아요. 그전에 안 좋았어요? 아, 오늘은 안 발라서 그래요. 네 안 발라서 그렇지 않아요? 이발도 안 하고 아직 네. 네.
점심 식사하고 있어요? 네네 먹고 왔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 아, 예. 저희가 사실 이마석 캐스트를 정말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뭐, 원래 네. 처음에 KPGA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다가 밥 먹으러 왔다 해서 캐스터님께서 그래.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기다리냐고요? 예. 네. 그 전에 원래 미리 뒤에 있었던 걸 미리 다 해놨어요 지금. 네. 딱 하나 남았어요. KPGA 이야기 원래, 좀 해주세요. 원래 네.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좀 섭외를 먼저 한 다음에 아, 이런 게 있으니 좀 준비를 하시오라고 한 다음에 저희 대본도 없어요. 저희 없어요. 대본도 대본이 없었어요. 전화 오는 건 전화 받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저 김마골 홍블리의 골드쇼를 가끔 보는데요. 네. 아 이래서 산만했구나. 대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희 킨텍스에서 가서 할 때도요. 제가 그냥 가서 누가 풀어 보였어요. 헌터로 들어왔어요. 네, 그냥. 하고 생일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집중 섭외로 네. 이만석 캐스터를 모셔왔는데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 잠깐만. 네, 일단은 SBS 골프에서 KPGA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은 바로 이만석 캐스터님입니다. 그렇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올 시즌도 쭉 네. 함께 하실 텐데요. 네. 네. 일단 곧 있을 제주도에서 있을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이 열리거든요. 네. 그 대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렌터카 여자 오픈은 전신이 롯데마트 여자 오픈이었고요. 네. 늘 제주도에서 대회를 시작하는데 마스터즈가 열리는 주간에 꼭 같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네. 4월 둘째 주쯤 되면은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저 중계 때 멘트를 했지만 전 세계가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까지 골프 아리를 시작하는 시기에 네, 딱 조망하는 거고 아리 아, 예. 국내 개막전의 위치를 꽤 오랫동안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는 KLPGA 투어 그 시즌의 스타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시즌에 잘했던 선수들은 다 나와서 참가하는. 특히 이제 롯데가 하다 보니까 롯데 속해 있는 김효주 예. 선수도 그렇고 많이 또 불러와서 대회하다 보니까 참 풍부하게 치러지는 또 4라운드 짜리 대회가. 일반 대회들 중에는 많지가 않은데 메이저처럼 그 4라운드로 치러지는 대회. 아 그러네요. 네. 일반 대회는 보통 3라운드 정도. 아주 많죠. 목금 토일. 롯데스카이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늘 제주에서 하고 이렇게. 예. 가시면은 라운드 하세요? 답사 돌아보죠. 아, 네. 골프 잔디 코스를 알아야 되는 건가? 그럼 모든 대회는 다 답사 다 라운드. 거의 가능한 돌아가요. 좋겠다. 근데 실제 공을 치면서 하는 답사가 있고 예. 그냥 산뜻하고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실 이제 처음 가는 코스는 선수들이 치는 걸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또 치고 싶어 하는 치고 싶죠. 핸디캡이 얼마 정도? 저는 핸디가 워낙 고무줄이라서 요즘은 거의 100개 쳐요. 아우 100개. 그런데요? 제가요? 제가 쳐보셨잖아요. 이분이랑 저기 우리 골프 제작팀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모 PD라든가 뭐 김모 PD가 두 명 있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 우리 한섭이 형 때문에 네. 제가 이분들 때문에 제가 골프 시작을 드렸어요. 예전에 스크린에서 갖다 줬어요. 네. 제가 별명이 처음부터 내기하고 막 그랬어요. 제 별명이 불나방이었어요. 죽을 줄 아는데도 부르면 달려가서 죽어요. 저희가 모 메이커의 리얼 버전까지는 밟았는데 골프전이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 끊었는데 네. 비전 추천했다만 하더라도 제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G투어를 하면서 아, 거선이 올라가는 걸 저희는 안 했고 따라가거나 이 친구는 쭉 봐왔잖아요. 야. 야, 게임의 기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10m 이상 퍼팅 다 넣어요. 막. 그 게임이 되나? 아니 근데 그런 스크린 계산법 같은 거 있다면 아니요. 저는 절대 감을 해서 저는 제 감을 안 해요. 되게 산만하네요 진짜. 아, 감을 안 해요. 정리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저희 핸디 줄 때도 있고 막 그래도 제가 게임비 해주고 딱 50%를 돌려받아요. 아 그래도 밥값도 내주고 내 게임비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이랬더니 계속 올렸죠. 일을 안 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필드를 가도 모 선배들은 핸디를 달라. 내 돈 빼먹을 만큼 다 빼먹었다 이거죠. 그럼 홍 선수님은 그 아까 얘기했던 라운드를 하면서 답사하는 거 또 이렇게 카트 타고 답사하는 거 선수들 보는 답사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동시에 다 해요. 왜냐하면 선수들 저희 답사할 때가 공식 연습일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수들 나간 조의 맨 마지막 조로 붙어가고 프로암 바로 전날? 프로암 다음 날.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 보통 주로... 프로암 한국은 바로 전날? 아니에요. 아. 연습 라운드가 프로암 다음에. 한 거의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프로암 라운드 끝나고 다음 날 본대회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아요. 프로암을 이틀 전에 하고 전날은 공식 연습일. 그렇구나. 그래서 프로암에 나왔던 선수들도 공식 연습일 날 쉬든가 라인을 치든가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 앞팀에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연습 날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공 두 개 정도는 플레이를 해볼 수 있거든요. 두 개씩. 네, 그렇죠. 세 개는 안 돼요. 아, 지정, 지정이 세, 안 돼. 아, 세 개 못 치. 규정이 생겼어요? 네. 야, 이런 내용은 지연이 생기니까 아. 연습할 때도 너무 밀려버리니까 아. 딱 두 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밀리다 보니까 그 밀리는 시간 때 치는 거 보면서 참고도 하고 그러니까 만나보도 보고. 팀 그라운드 티샷도 무조건 두 개. 두 개. 그 아이언도 두 개. 그다음에 그린 위에서. 네, 뭐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다 두 개 치는 예를 들어 4인 1조 플레이가 아니라 둘이 나갈 때도 있고 셋 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네. 이제 이 그 홀 저 조 간격 따라서 작년에 저는 김자영 프로랑 그 해봤는데 실제 두 개 치진 않고 그냥 그린 주변에서 다른 아마추어 칠 때 연습 버커샷 연습하든지 공 이렇게 굴려보고서 그림 이렇게 그려놓든지 네.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보는 건 사실 IP 같은 거를 보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공은 쳐봐야 내가 페어웨이에 공이 갔을 때 얼마나 이게 페어웨이 경도가 어떤가 그린이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하는 체크를 해야 되고 특히 벙커는 다 아시겠지만 골프장마다 쓰는 모래가 달라서 아, 모래 그 모래가 얼마나 깊은가 얕은가 입자가 두꺼운가 얇은가에 따라서 그쵸. 달라지기 때문에 예. 같은 벙커라 하더라도 들어가서 한번 쳐보는 게 실제로 아, 작사가 됩니다. 좀 생생한 그 그렇죠. 그래야 좀 예. 아, 저 벙커는 되게 어렵다. 예를 들어 모래가 입자가 좀 얇아서 이 클럽이 쑥 빠지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만섭 아나운서님은 그런 대회 하려면 언제 전부터 미리 가서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수들 공신 연습일 날부터는 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와 별도로 이제 대회 스폰서 쪽에서 프로암 대회 진행 같은 걸 요청을 아. 하면 당장 다음 주에도 제주도 일주일 월요일에 가야 돼요. 그럼 일주일 내내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하는 만큼 다음 주 여러분 중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 누가 우승할까요? 또 정리하려고 이제 다음 주 이번에 좀 맞아 한번 찍어보세요. 예, 네. 아 한 명은 좀 그러니까 같이 네. 찍기. 딱 세 명 중에 세 명 정도 한번 누가 성적을 잘 낼지 우승이라기보다 세 명. 작년 디펜딩 챔피언이 이정은 씨였나요? 그 제주 골프장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 까다로워요. 날씨,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코스는 까다롭지 않은 게 워낙 오랫동안 선수들이 잘렸어. 롯데 스타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1년에 최소 두 번을 가잖아요. 아 그래서 롯데 렌터카, 롯데 칸타타. 아. 그러다 보니까 코스는 다 안단 말이죠. 스카이는 원래 아마추어들은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게요. 맞아요. 칸타타 때보다도 4월 초 이때가 제주 바람 변수가 많아서 아. 바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전년도 그렇고 마지막 날 몰아치기 파운더 치면서 아~ 올라와서 뒤집거나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중계를 하는 분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훨씬 박진감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 한 2-3년간 특히 그 18번 홀에서 네. 이글을 하면서 파파이도 알아 저 중계 봤어요. 네. 뭐 장수연도 그랬었고 네. 뭐 많이 그랬어서 뭐 그런 재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달라니까. 네, 세 명 그래서 세 명 뽑아달라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물이 가장 기량이 올라와 있는 선수들은 역시나 이정은 6하고 최혜진. 그 둘은 이제 잘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변수가 바로 그 전주에 LPGA 투어의 메이저를 뛰고 와야 돼. 그렇죠. 아나이스퍼레이션. 이번 주죠. 이번 주죠. 이번 주. 네. 그래서 그거를 뛰고 들어와서 시차 적응이 될 것인가가 아,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거를 제외했을 때는 그 둘의 어떤 대결 구도가 제일 가장 좀 궁금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코스에서 장수현 선수도 네. 장수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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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아. 그리고 참 그 참고로 롯데 구단이 동계 훈련은 다 개별로 하지만 네. 롯데 렌터카 국내 개막전에 앞서서 한 일주일 전부터 만나서 같이 합숙을 해요. 네. 그러면서 화보도 찍고 인터뷰도 아마 그런 걸 하면서. 먼저 가요 제주도에 그 연습을 그 골프장에서 네. 롯데스카이를 거기 거니까 네.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 뭐 장수현도 그랬지만 그쪽에서 우승들을 많이 해서 롯데 아, 코스 컨디션도 거의 대회 코스 컨디션 되니까 그렇죠. 네. 롯데스카이 대주는 사실 평소에도 그러면, 대회랑 비슷한 그럼 나는 거기 소속된 프로가 아닌데 내가 가서 나도 거기서 라운드를 돈 내고 하겠다. 그건 가능하죠. 아니 돈 내면 다른데. 네. 돈 내면 내가 진다는데. 죄송해요. 네. 근데 문제는 어차피 다음 주에 화요일은 프로암이 있어가지고 못 치는 거고. 프로암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최근에는 프로암이 보니까 이틀씩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예. 선수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선수 입장에서 아니 힘들다기보다 뭐 이틀을 뛰는 건 아니지.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루만 나가는데 그렇죠. 그거가 이제 의도가 원래 뭐였냐면. 프로암 대회를 하루만 하다 보니까 네.
매 대회마다 프로암에 나가는 선수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탑 랭커들만. 그렇죠.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아니 프로암 같은 것도 더 많은 선수에게 기회를 좀 그렇죠. 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선수들을 번갈아서 데려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들은 거는 스폰서들도 더 많은 VIP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싶은. 그거가 이제 어떤 경우는 적어죠. 코스폰서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비시카드 한 경이 그렇죠. 네. 비시카드가 하루 한 경이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이군요. 네. 최근에 뭐 이틀 한 경우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네, 꽤 있어요. 네, 이렇게 이마저 캐스터가 세 명의 선수를 찍어줬는데 저희가 또 12스펫을 사셔서 이정은 식스, 네, 이정은 최혜진, 최혜진, 장수현, 장수현. 예. 여기서 우승이 나온다. 그러면 아, 제가 아, 저희가 그러면 선물 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나는 맞추면 밥 사달라고. 선물 드릴게요. 맞추면 저희 선물 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저는요 이 얘기를 제가 모발 주기에 간다 그랬잖아요. 저 똑같이 5시간씩 준비하거든요. 네, 얘기할 거예요. 그럼 네. 다음에 또 네. 다른 분 또 나오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부르면 나온 거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네 KPJ 이야기를 할 때 이만석 캐스터가 또 여기 사무실에 또 계실 때마다 좀 섭외를 할 수 있다면 전 TV에서 한 보다가 오늘 발을 보내면 더 신기해요. 네, 그래도 목소리로는 많이 보셨을 텐데 또 화면으로 좀 광고도 같이. 봤어요? 아, 그렇죠. 광고 모델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딱 선배님! 뭐 임팩트 있게 딱 네 단어 박수 준대요! 저는 이제 저 김기호로요. 저는 조식 포함, 조식 포함. 저는 그게 너무 임팩트 있었어요. 그 평소 때. 그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핀텍스에. 예. 갔다 오셨는데 저도 한번 재작년에 나갔는데 그때가 그 광고 막 나갈 때였어요. 예. 킨텍스의 모니터에 그 광고 종일 나오는데 맨 처음에 첫 마디가 김원기 프로님이 한서봐 이거 완전 그때 동네 한섭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한섭아 한섭아 한섭아. 아 근데 그 광고가 되게 임팩트 있어서 저도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약간. 예예 네, 네. 여러분 보실 때 뭐 그 중계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예전부터 PG 투어도 계속 하셨고 그런데 우리 한섭이 형이요. 이게 점잖게 보이지만 또, 또 아니 방금 전에 그 광고 얘기할 때는 또 다른 캐릭터를 봤어요. 네. 앞으로 잘 알콜 하나 들어가잖아요. 아 너무 딱이 나네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네. 네. 끊으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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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를 이만큼 같이 할까요? 함께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함께 했으니까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오늘 14번째 샷이기 때문에 다음 홀에서 만나요. 14번째 날 14번째 그 뭐냐? 14번째 아 14샷이요? 처음에 그때요 제가 정답을 해줬어요. 네. 또 그래.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김범호를 했죠. 14번째 샷. 재밌게 할 때는 차라리 뭐 14번째 하든가 재미도 없고 틀리기도 하고 아 저기는 아까 14번째 샷이라고 김마구리 했고요 김마구리 아까 14샷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18번째는 18샷이라고 정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자 저희가 다음 홀에서 만나요 맨 마지막 엔딩이요 다음 홀에서 만나요 네, 네. 같이 해주시면 네. 돼요 자 하나 둘 셋 다음 홀에서 만나요 친구들과 어렵게 잡은 1박 2일 골프 모임. 아 그럼 내가 5성급 호텔로 잡아놨지. 그런데 이게 모임? 5성 호텔?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SBS 골프가 직접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는 1박 2일 골프 여행. 믿어 믿어. 이번엔 SBS 골프야. 17년 연속 부킹 1위 SBS 골프의 1박 2일 여행 모바일 서비스. 고마워요.